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OLED와 QLED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번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번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번인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를 조금 구별해서 이 전체적인 번인과 아니면 부분적인 번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번인이 꼭 나쁜 것인가? 아니면 번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리고 뭐 OLED는 무조건 번인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우선 번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모니터, TV 이런 디스플레이 종류의 그 디지털 이미지를 재현하는 도구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그 구조에 대한 것들은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얇은 판막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디스플레이는 색소, 그러니까 색깔, RGB 색깔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조명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 TFT LCD라고 불리우는 형태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OLED도 여기서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 색상에 해당하는 RGB에 해당하는 것과 뒤에 백라이트에 해당하는 게 합쳐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레드, 그린, 블루의 색깔이 있는 그 물질이 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물질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색깔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번인 현상의 얘기라고 할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자연적인 형태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것들을 햇빛에 계속 노출시켜야 되면 색깔이 바라게 되거든요. 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일종의 번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족 사진을 같이 찍었다고 봐요. 그러면 가족 사진 큰 사진 한 장을 멋있게 뽑아서 거실에다 이렇게 걸어 놓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진들, B컷이라고 하는 거나 뭐 다른 조합으로 있는 여러 개의 사진들은 앨범에 잘 정리해서 이렇게 책갈피에 꽂아놓죠. 그럼 햇빛이 잘 드는 벽에 걸려 있는 사진과 한참 후에 그 앨범에 있는 사진을 꺼내서 비교해 보면요. 두 개의 색깔이 다르게 진행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앨범에 있는 그 액자에 있는 사진은요. 주로 걸려 있는 곳이 햇빛이 잘 드는 거실이나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색깔로 봤을 때 파란색이나 녹색보다도 빨간색이 더 먼저 바랍니다. 레드 계열이 먼저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염료라고 하는 그 색깔을 나타내는 그 물질이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앨범 속에 꽂아져 있는 것은 온도와 습도에 더 많은 노출이 돼요. UV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걔는 오히려 빨간색이 더 남아있고 파란색과 녹색이 더 먼저 사라져서 불구스름한 그런 형태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찍고 동시에 보관을 시작한 두 개의 사진이지만 두 개의 색깔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색소를 가지는 물질은 자외선이나 혹은 온도, 습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화학적인 분해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색깔이 바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조했을 때의 색깔과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색깔이 바뀌는 것들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디스플레이든지 간에 처음 공장에 생산한 그 밝기, 그 색깔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적인 모니터에서는 칼리브레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바뀌지만 그 색이 처음과 동일하도록 계속 보정, 보정, 보정해주고 수정, 수정해줘서 모니터가 특정한 컬러를 계속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버닝 현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버닝 현상도 마찬가지로 TV에서 혹은 모니터에서 색소를 나타내는 그 바로 판이 발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러려면 이걸 발하지 않게 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색소를 좋은 것을 쓰면 되죠. 오랫동안 색이 발하지 않고 강한 에너지에도 변하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색소에 대한 물질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TFT LCD는 생각보다 잘 안정성이 유지되는 색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이 TFT LCD는 제조 공정상 이 색깔의 염료를 바르는 공정이 생각보다 단순해요.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뭐 복잡한 조건에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하지만 아주 쉽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에 의해서도 색깔이 변화되지 않도록 잘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진화해 온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 사용했던 백라이트 방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TFT LCD의 뒤에 백라이트가 CCFA라고 해서 형광등 타입으로 되어 있는 조명을 사용하는 패널이 있었어요. 한 5년 전, 10년 전에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얘네들은 태생적으로 빛을 생성하는 뒤에 백라이트가 UV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화면에 이 염료의 색깔 변화가 꽤 심한 편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 염료뿐만 아니라 확산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명한 판넬이 있었는데 이 판넬들조차도 바로 UV에 의해서 색깔이 바라거나 뿌얘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뭐 노랗게 화면이 변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심했죠. 네, 그래서 CCFL 방식을 쓰는 요 패널은 그 UV에 의해서 발생하는 색깔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조명이 LED로 바뀌면서 특정한 파장대역의 조명만을 사용하다 보니까 UV를 제거한 상태의 백라이트 조명을 쓸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 기술을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TFT LCD,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IPS 패널 같은 경우에는 색깔, 색소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가 됐고, 거기에 투입되는 자외선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수명을 극단적으로 길게 증가시킨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얘도 마찬가지로요, 햇빛이라든지 주변의 온도라든지 이런 데는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모니터를 할지라도 햇빛이 바로, 직사광선이 바로 모니터의 화면을 비추는 곳에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색깔이 바라는 현상은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됩니다. OLED는 조금 달라요. OLED는 왜냐하면 색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색소 자체가 발광을 할수 있는 발광물질하고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 유리판에 붙이는 것 자체가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색소를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TFT LCD에 사용하는 염료보다 색깔의 안정성이나 보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OLED의 버닝 현상을 촉진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버닝 현상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고 심하게 일어나는 게 OLED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 버닝 현상이 우리한테 느껴지는 반응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화면 전체적으로 이 발생하는 버닝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화면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범위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OLED를 보는 패널은 주로 영상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 영화나 뭐 하여 어찌 됐든지 간에 움직이는 동적인 영상들을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자리에 똑같은 색깔이 계속 노출되는 확률은 되게 낮은 편이에요. 뭐 특정 메뉴라든지 혹은 뭐이 특정한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화면을 계속 켜놓지 않는 한그 특정한 부분의 버닝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버닝 현상은 많이 일어나겠지만 부분적인 버닝 현상은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색깔이 쉬프트되는 현상, 버닝이 돼서 색깔이 바뀌는 거는 인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문가라 할지라도 사람이 눈이 적응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모니터가 정확한 색을 보여주고 있어 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측정기를 재서 측정하기 전에는 이게 얼마만큼 버닝이 진행됐고 얼마만큼 색이 시프트 됐는지를 뭐 수치적으로 뭐
그렇게 표현하거나 뭐 퍼센트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들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는 버닝 현상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OLED를 TV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유가 그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만약에 그 부분을 감안하고 쓴다면 OLED는 정말로 훌륭한 디스플레이입니다. 첫째로는요, 부음 부분 밝기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손실해서 훨씬 더 자유로워요. 둘째는 각각의 셀을 하나 단위로 끄고 켜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밝기나 이런 것들의 변화폭을 훨씬 더 넓게 잡을 수 있습니다. 변화폭을 훨씬 더 넓게 잡을 수 있다는 건 더 다양하고 풍부한 색깔을 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동영상을 보는 TV 쪽에는 OLED가 아주 훌륭한 매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컴퓨터 화면이나 혹은 특정한 CCTV나 혹은 핸드폰에서 특정한 아이콘들이 계속 노출되는 그런 형태로 사용할 때 OLED를 쓴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위험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셀, 다시 말해서 그 부분만 계속 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색깔만 훨씬 더 노화가 일어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색깔이 바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버닝 현상이라고 하는 것의 일부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닝은 크게 전체적인 버닝도 있지만 부분적인 버닝도 있다고 그랬죠. 전체적인 버닝은 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OLED가 훌륭하지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특정한 부분만 글씨가 써지게 만든다거나 아이콘 모양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색깔을 바라게 만들어서 잠상처럼 계속 남아있게 만드는 효과가 생겨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체적인 버닝과 부분적인 버닝을 구별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적인 버닝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제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이슈는요, 예전에 CRT 모니터에서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CRT 모니터도 특정한 부분에만 계속 타겟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의 형광물질이 먼저 더 많이 타버려서 버닝 현상처럼 그 부분에 글자가 남아있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도 CRT 브라운관을 참 오랫동안 잘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OLED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TV를 보시고 특정한 글자가 표시되지 않도록 세팅해 놓고 쓰신다 그러면 OLED도 아주 훌륭한 영상을 보는 미디어의 그 디스플레이가 될 겁니다. 구별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로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문제없이 아주 잘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버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마쳐볼까 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그럼 또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